맡아도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원기가 충전되는 것 같은 이곳은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입니다. 요즘 다니는 곳이 건강한 곳, 먹는 곳 이런 데 많이 다니시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음악도 그렇고요. 네. 정광 들녘기네요, 그죠? 아, 약초를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지금 뭐 하시고 네. 계시는 거예요? 아, 예, 쪽밭 메고 있습니다. 쪽밭이요? 예, 염색하고 할. 예. 그냥 보기에는 예. 뭐 풀 같은데. 벼 같은 거, 천 그런 거 갖고 이제 염색도 하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초하면 먹는 거,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렇게 쪽물도 드리는군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 딸에서 농사 지어갖고 네. 한 쪽물인데 지금 복합염이라서 네. 간물하고 같이 한 천이에요. 아, 색깔이 한색이 아니네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염색하신 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불도 하고 원피스도 했고 또 한복도 했고. 예스. 네. 어, 직접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색감이 정말 우아하고요. 네. 예쁘더라고요. 아니, 색깔이 참 예쁘네요. 은은한 이 넘치지도 않고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고급지다. 아, 정말요?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네. 아, 저것도 괜찮다. 괜찮네. 손수건만 해도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굳이. 자, 다시 산촌 여인 모드입니다. 네. 저 사실 제 약초가 좀 뾰족해서 지나가는데 아프더라고요. 그걸 감수하면서 촬영을 한 겁니다. 예. 아, 멋져요. 네, 팀장님, 지금 네. 여기 있는 애들은 무슨, 여기 보니까 꽃 같기도 하고요. 얘도 네네. 약초인가요? 아, 예, 이게 홍화라는 꽃이네요. 이제 꽃이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꽃이 피었었어요. 이제 뭐, 홍화 효능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뼈에 좋다고 나와 있고요. 이제 이 홍화 씨로 가지고요. 홍화 막걸리와 홍화 씨 액상처로 해가지고만 시중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 이 홍화가 상품화가 된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약초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아, 네네. 어디 있을까요? 저희 이쪽에 가시면 동의보감촌이라는 곳에 있는데 네. 그쪽에 가면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지역의 한방 테마파크 하면 동의보감촌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 보십시오. 저렇게 훌륭하게 잘 갖고 놨습니다. 아, 실제로 예. 가면 웅장하기도 하고요. 웰니스 관광 25선에 뽑혔다고 하던데요. 네. 웰니스 25선은요. 전국에 있는 힐링과 건강, 그리고 체험, 미용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장소를 25곳을 골랐습니다. 네. 그중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저희 동의보감촌이 선정된 겁니다. 이 동의보감촌에 오면 우리가 꼭 보고 또 체험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경치와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드리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기체 현장, 그리고 미용과 건강을 위한 온열 체험, 거기는 의료 건강도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둘러만 보고 왔었거든요. 한번 갔다가 네. 제대로 기체험을 좀 해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네. 있었어요. 의료복도 있고요. 네. 옛날 드라마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네. 근데 뭘 저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옷 만드시는지. 직접 이렇게 라벨도 붙이고 있고요. 그 선생님, 네. 뒤를 보니까 네.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계속 뭐 만드는 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하신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아, 이게 한방 버블 세정제라고요. 네. 요즘 한참 그 합성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많은 위험률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천연 계면활성제하고 아. 피부 탄력 보습에 좋은 한방 우린물하고 섞어가지고요. 손 씻는 세정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 들어가는 재료는 하수오, 당귀, 작양, 녹차 우린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넣었습니다. 식물성 계면 활성제라는 것도 있군요. 네. 아, 제가 직접 씻어보니까요. 약초 냄새가 향도 좋지만 씻고 나니까 뽀이지더라고요. 손이. 바로 씻어요? 물도 안 묻히고? 물 묻히러 갔어요. 아, 그래요? 그 이후에. 자, 여기가 한방 기체험장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네. 곳이죠. 자, 큰 네, 바위가 제가 보이죠? 지금 우와. 기운을 받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그래서 이 돌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돌은 원래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산의 반대편에 있는 차황면에 있던 그 제사를 받던 돌인데 네. 그 돌을 이쪽에 옮겨서 왕산에서 내려오는 기를 이제 뿜어내줄 수 있게 하는 신선한 돌로 옮겨놓습니다. 이 돌이 지금 이 옆에 있으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네요? 예. 그럼 제가 오늘 기 받고 예. 이제 가면 예.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예. 좀 잘 풀리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본인이 자신감이 넘치면 더 잘 되겠죠. 저는 잘 되실 거라고 봐요. 아니, 계속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돌 쪽으로만 이렇게 시선이 예. 가네요. 기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를 받으실 때 가장 좋은 건 이제 온몸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오체투지처럼 여기에 온몸을 갖다 대시고 온몸을 갖다 대고 예. 엎드려서 아, 엎드려서요? 엎드려서 쭉 팔을 펴서 깊게 눈을 감고 이마를 갖다 대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마까지 갖다 대요? 정말 온몸을 딱 붙여서 기를 받는 거죠? 저 저러고 몇 번 정말 전신하군요. 당황스럽네요. 아까 찌릿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찌릿한 거 대신에 팔에 뭔가 화이게 들어오는 느낌 있죠? 진짜? 네, 팔이 기를 받고 있는 이상했어요. 제 팔이 아닌 것만이야. 올여름은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수영장도 곧 개장하고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